실종된 아들한테서 2년 만에 온 편지. 여기 형사생활 아주 오래 하신 김영중 형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형사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때는 2014년 1월 14일에 날아온 편지입니다. 60대 여성의 다급한 방문이 있었어요. 그 여성분께서 경찰서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2년 전에 실종된 아들한테서 며칠 전에 편지가 왔다고 말이죠. 이 얘기를 들은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절 때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 드리고 걱정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분의 증언에 의하면 아들은 실종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실종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이 편지를 읽는 즉시 어머니 저를 찾아와 주세요. 어머니 단 이곳에 올 때는 위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기지 않는 내용에 실종된 아들로부터 온 편지. 그 편지에는 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엔 어머니에게 위장을 한 채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와달라. 당시 형사분도 무작정 수사를 하기에는 애매한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발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형사님은 수사를 결심합니다.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 그곳으로 가보니 편지의 내용과는 상이하게 너무나도 쉽게 발견된 아들 김씨. 그는 그곳의 주민들과 그저 평범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듯한 김씨의 모습. 범죄가 아니라면 아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형사님은 이상하다, 그래도 그냥 철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멀리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복 수사를 이어간 것이죠. 잠복 중에 알게 된 편지의 진실. 주택 옆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창고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잠복 수사를 하던 도중 그 창고에서 나오는 김씨의 모습을 본 형사님. 집이 아닌 창고에 살고 있었던 김씨. 때는 1월이었습니다. 한겨울의 날씨, 난방도 되지 않는 창고 내부에 육안으로 봤을 때 심각한 피부 상태. 창고 안쪽까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안쪽에서 목격한 장면은 창고에 두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창고는 세 사람이 생활하던 창고였는데 매우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 창고 안에는 1인용 전기장판을 세 명이서 작은 전기장판에 의지한 채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매일 새벽 3시부터 밤 늦게까지 그들은 강제 노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행까지 이어졌죠. 모든 이동 동선과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 그리고 그 안에서 인격을 모독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둔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을 못한다, 멍청하다, 무보수로 노동을 했던 세 명의 남자분들, 그리고 무거운 물건에 발이 깔려서 복숭아뼈가 골절되어 있는 사람, 수술 후에도 쉬지 못해 완전히 망가진 다리, 심지어 수술 부위를 가격한, 인간성을 상실한 듯한 행위, 바로 신한 염전 노예 사건이었습니다. 업주의 허락 없이는 섬 밖으로 외출도 불가능했고 동네 주민들의 감시망까지, 이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된 마을, 세 번의 탈출 시도, 주변의 감시로 모두 실패했고 마지막 탈출했을 때에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너 한 번만 더 탈출하면 칼로 찔러 죽여볼 거야. 알겠냐? 그 이후로 단념한 탈출의 꿈. 사건 관계자는 전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실형까지 선고받게 된 감옥이 된 마을.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김용중 형사는 김씨와 같이 지냈던 최씨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씨, 5년간 같이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김씨보다 좀 더 일찍 온 최씨, 서울로 올라오면서 누나를 만나게 해줬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살아서 돌아온 동생을 본 누나, 그리고 남매의 포옹. 막걸리 한잔하자는 말에 해맑게 웃는 최씨, 김영중 형사를 위해 준비한 영상. 이거 보자. 이거 보고 싶다. 줘봐봐. 이건 소리로만 볼게요. 저작권이 좀 걸리니까. 밑에 걸 보면 안 돼. 이걸 보면 안 돼. 오케이. 이게 맞아. 밑에 게 맞아. 이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 힘들다. 그때 염려해서 탈퇴했어. 네, 고맙습니다. 힘내. 많이 맛있어. 갑자기 하고 때를 갑자기 하고 사비고 문댕이고 그 여자들은 뭐 그 염려 창고 있잖아. 숨 창고 그때 가져놓고 뭐 아예 산 봉이 안 되니까 창고 안 들어갔고 뭐 풍수에 뭐 예 공을지어 나와서 아니 꼭 몸 마시고 잘 드세요. 단박한이에요. 고맙습니다. 아유.
모습을 찾아. 감동이다. 대사님 너무 놀라셨죠? 눈시울이 불러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 씨의 주변 지인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복귀하면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일자리가 생기셔서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지내고 성격도 너무 밝아지셨고 선생님 반대로 오랜만에 이제 보니까 어떠세요? 아 지금 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주셨네. 아 최민 씨 그 지금 14년도였으니까 벌써 근 8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민 씨를 오늘 보니까 제가 그동안 참 형사를 참 했던 게 참 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예. 앞으로도 잘 지내시고 예, 나중에 꼭 그 막걸리 한 잔 같이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야. 신한 염전노예 사건 미스테리였습니다.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요만한 분량에 하나 더 없을까? 하나 딱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목포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신한이랑 가깝잖아. 진짜 내가 어렸을 때 목포에서 살았던 기억? 그게 전혀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삼촌뻘 되고 20대, 30대가 되면, 돈 벌러 나간다 그러면은 막 배 타러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신안이 목포랑 가깝거든. 그래가지고 전혀 저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몰랐지.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타지역에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한참 살다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터진 걸 보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지. 한편으로 전라도 사람으로서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 안 좋은 인식을 계속 심어주게 되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전라도 사람으로서 뭔가 괜히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남자친구를 가방에 넣은 여자죠 했나요? 남자친구를 가방에 넣은 여자. 오 이거 보자. 불량 적당하니? 예. 그래. 자 가자. 자 코트의 미스테리 마지막 미스테리가 되겠습니다. 잠깐 오늘 옷이 어디서부터 했니? 예? 오늘 옷이 내가 어디서부터 했니? 너 지금 옷이 작업하고 있니? 네 처음 그거 작업했어요. 뭐부터? 맥주? 일본 맥주. 일본 맥주? 일본이나 한국 맥주. 아 맥주 족같이 따르는 거? 그래? 네. 그 다음에 전기차 그거 화재 그거 얘기하고. 전기차 화재. 잘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전에 뭐, 아, 그지? 잘했어. 자, 코트의 미스테리, 마지막 미스테리가 되겠습니다. 네. 코트의 미스테리. 마지막 미스테리입니다. 여기 비만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 이름은 마이라. 풀네임은 마이라 로살레스. 이 사건은 다큐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무게로 두 살짜리 조카를 압사시킨 그녀의 몸무게는 체중 470kg이었습니다. 그녀의 성장 배경입니다. 마이라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누구의 보살핌이나 제대로 된 케어 없이 470kg가량 되는 체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이 찌진 않았는데 점차점차 20대부터 살이 이렇게 쪘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서만 생활했던 그녀. 마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제이미. 이 가정은 마이라와 제이미의 아들 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조카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때는 2008년 3월 조카 엘리오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엘리오의 모습입니다. 마이라는 두 살짜리 조카의 엘리오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되게 되는데 여느 날처럼 잘 지내다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이 조카를 압사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장난감을 고쳐주려다 침대에 떨어져서 실수로 조카를 뭉개버렸다고. 그런데 체중이 500kg이다 보니 체포 과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서거나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벽을 부숴야만 했죠. 한 사람을 체포하는데 이렇게 집을 거의 철거하는 수준의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벽 한 켠에 구멍을 뚫어 산소호흡기에 유지한 채 실려나가는 그녀. 이런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간에 욕을 먹게 되는 마이라. 마이라는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0.5톤 살인자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렸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던 경찰들은 뭔가 이상한 지점들이 보였습니다. 죽은 조카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여타 다른 질식사에 의해 사망한 아동들과 다른 모습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조카는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머리 쪽에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한 것임이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경찰들의 집요한 수사가 이루어진 끝에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빗으로 때려 죽인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평소에 조카와 자신을 놀리거나
폭력을 써왔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본인은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았고 삶의 의욕도 없었던 상태였으니 여동생이 잡혀가면 조카들을 돌볼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그리고 그녀는 여러 합병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서 주변인들의 멸시와 조롱으로 인해 삶의 의욕 또한 없는 상태였던 마이라. 동생의 살인죄를 스스로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옳은 일은 아니었죠. 조카를 보호하기 위한 스스로 선택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경찰의 수사가 좁혀짐에 따라 여동생은 해외로 도피하게 되고 이렇게 마이라의 안타까운 사연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며 처음에 그녀를 0.5톤 살인마라며 조롱하던 대중과 언론들은 그녀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면서요. 여차저차 그녀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이어트 TV쇼에 출연하게 돼서 다이어트계의 권위자 박사님을 만나 도와주기로 합니다. 초고도 비만 환자를 수술해주고 도와주는 의사로 유명한 닥터나우. 닥터나우는 마이라를 도와주기로 하며 마이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은 조카들을 스스로 돌보기 위해 그녀는 오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거의 생을 포기했었던 그 상황에서 남은 세 명의 조카들을 돌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김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바꿔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녀는 엄청난 노력 끝에 2년 동안 총 360kg을 감량했습니다. 그녀가 달라진 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2016년에 결혼하여 현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이미는 15년형을 받고 현재도 감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이미는 내년에 출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남자친구를 가방에 넣은 여자가 아닌데요, 이거는? 형은 그걸 불렀잖아요. 응? 그건 그 바로 윗글에 있었는데. 아, 이 자료가 아니었어? 형이 그거 눌러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그거 보실 거냐고. 남자친구를 가방에 넣은 여자는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 미스테리 컨텐츠로 지쳐버린 한 BJ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크로마키 치워라. 이것도 재밌네. 가방에 넣어버린다는데요? 날 가방에 넣어버린다고? 네. 아주 큰 가방을 준비할 것입니다. 28인치 캐리어로는 제 몸뚱아리는 커녕 다리 한 짝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큰 가방을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